4일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. 관광 명소로 유명한 넵튠 분수대가 보입니다. 그런데 한 남성이 동상을 기어오르는데요. 기분이 좋은지 동상에 올라가 두 발을 쭉 뻗기도 합니다. 사람들의 분노를 산 이 CCTV 영상에는 한 독일 관광객이 16세기 넵튠 분수대에 몰래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시 당국에 따르면 남성은 넵튠 분수대 접근 차단 펜스를 넘어서 말 동상의 다리를 딛고 올라가 포즈를 취했다고 하네요. 당시 친구 두 명이 사진을 찍어줬다는데요. 사진을 찍고 내려오던 중 말발굽을 밟아 훼손한 남성은 비상벨이 울리자 친구들과 함께 도망쳤다가 CCTV에 덜미가 잡혀 구금됐다고 합니다. 피렌체시 당국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721만 원이라고 하네요. 넵튠 동상이 훼손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2005년에도 한 사람이 동상에 올라가 손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당국이 CCTV를 설치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.